그때 셋이 먹고. 응. 응. 별로야. 응. 보통 마시는 게 아니야. 이 집은 정서방이 벼르고 별로였다 쏘는 집이니까 맛있게 먹어도 돼. 고마워. 물 걸려. 아, 나 근데 콩물. 콩물 먹을 거야? 아, 그럼 그거 누나 줘. 누가 니 와, 여보 찍어. 비주얼이 깔끔하지? 응. 아, 이 집 진짜 맛있어. 응. 이렇게 집 찍어 맛있어. 고급지네. 약간 정서방이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라고? 요거 무쌈이랑 주나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에다 이렇게 찍어 먹어. 여기 내형 보고 먹어. 아니 그냥 싸 먹으면 돼. 양념 맛있다. 아빠 아구찜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잖아. 아구찜 양념. 아구찜 맛이야. 맞아. 근데 아구찜보다 복찜이 더 고급지지. 영양가도 있고. 복찜. 매운 매콤하네 근데. 그 정도가 좋더라고 요새는. 그치 나도 요새 매운 게 안 먹히더라고. 덜 맥혀. 왜 이거 매운 게 제일 좋던데. 그지. 이거 매콤하네. 뭐. 그래 차라리. 몇 개 시킬까 그러면? 두 개나 세 개? 두 개면 되나? 네 개. 아니야 세 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뭐 찍는 거 같아? 어, 광고 찍는, 광고 찍는 거 같아. 근데 진짜 바삭. 맛있겠다. 이게 지금 뭐라고요? 메뉴가? 예? 복지리? 아. 지리탕. 아니, 이거 튀김은 냉기면 예의가 아닌데 왜 안 먹어? 드세요, 드세요. 튀김 엄청 깔끔하고 맛있는 거. 어우,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보글. 이게 지금 주말에 우리 집 우선 시계를 썼잖아. 복지리가 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과일을 갖다 오면서 과일을 볶음밥 진짜 맛있겠다. 생긴 게 그래. 생긴 만큼? 그때 재고했을 때는 딸코 진짜 맛있었지 정말. 그 뒤로 대구로 두 번 나갔는데 딸코를 못 먹고 왔어. 진짜? 갈 때마다 왜?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는데 거기 가면 먹어야지. 그렇게 맛있었으면 스케줄 안에서 못 갔고 지리가 보글보글 그게 뭔데는 쉽지 않아. 볶음밥. 왠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제 이거 국물 내가 여기다 덜어놓을게. 볶음밥하고 복지리. 아우, 국물이 너무 맛있다. 시원하죠? 야, 이번 친한 것도 데려가겠다. 근데 너무 맛있어.